지덕. 진원 역에 새로운 서버로 이사를 가기 위해 전 재산을 옮기는 지덕. 고장난 오벨을 기다려가며 우여곡절 끝에 중요한 것들을 옮기는 데 성공한다. 그리고 남은 아이템을 옮기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는데 수중집에 메갈로돈이? 사람 있나봐 지금. This is Sparta. 이것만 성공하면 돼. 가자. 자, 통깨기 한번 성공시켜보자. 날아오르라. 저 공격하는 거 보니까. 다시 어그로 나로 바뀌었다. 와, 바로 앞에 비콘 있고, 옮기자. 다른 서버로 여행 114. 그린오벨에 있지? 어? 왜? 옮기신다. 오우 씨발. 옮기지. 문스톱을 좀 있어. 내가 렉스한테 갔다 올게. 지금 렉스한테 갈 때 침나 한 개 정도 챙겨가. 오케이, 확인. 정답. 나 아르젠 타고 날 때가 제일 싫어. 혹시 수중 집에 와이번 있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지. 거기 떠고 싶어. 오늘 시간만 되면 사르코는 프테라로 옮기면 되겠다. 빠르니까. 뭐 내가 뭐 해줄 거 있냐? 폭포집에서 부활해 말 거 없음. 너 빈몸이지? 아 그리핀 여기 있구나. 빈서 아 전기 없을 수는 없다 했어. 여기 일단은 옮기... 아 똥구 옮겨야 돼. 똥구는 그냥 찝어서 옮기자. 아 여기는 가죽도 다 챙기고. 화약 챙겨야겠다. 화약 챙기고. 제작 끼는 건 내가 다 뺐다. 나 일단은 걔 데리고 올게. 렉스. 자 우리 렉스도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 1호 렉스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교배하자. 아 그렇지 알았어. 좋아. 자 들어가자. 초롱아 너부터. 그렇지. 그리고 파랑이도. 그렇지. 들어오자마자 죽었다. 빨리 빨리 가자. 부상이다. 와 성공. 오 된다. 오 나도 갔어. 와 렉스 옮기고 먼저 초롱이 옮겼고 자 바로 파랑이 옮겨. 그렇지. 중요한 거 일단 다 넣었어. 그리고 렉스 알. 나머지는 9분 기다려야 된다. 유물도 옮기고 오벨로 가자. 너 짜장면 하나면 딱 먹어야겠다. 난 갑자기 찐한 중국 영화 한편 보고 싶다. 영웅본색 같은 거. 자 영웅본색 봐봐. 핑 싱숑 핑 싱숑 퐁 숑숑 숑숑. 이 노래 알잖아 그지? 아까보다 잘 뜬다. 어, 왔어? 오케이. 아이템 다 빼야 돼. 참 옮길 거 많다 우리. 그치? 옮기고 있어? 어. 빠르게 옮겨진다 지금. 개빨라.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냐 그지? 이때 빨리빨리 해야 돼. 아 나 이거 아 이제 꽉 찼다. 꽉 찼다고 뜨기 전까지는 막 옮길 수 있어. 한번 옮기고 오자. 내가 여기 짱 박아놓으면 될 것 같거든. 여기 낙동 누가 안 건들겠지.
자, 서버 이동하자. 널 다 어디 쪽에 있어? 나 그 오베리 앞이야. 오베리 있어. 아, 그린오베 언제 가냐 또. 야, 레드오벨로 올래 그냥? 아, 그럴까? 레드오벨로 가자. 띵샹숑샹 띵숑샹. 어, 뭐야? 왜? 여기 이런 게 있었네? 사람 있네, 여기. 렉스 놓고 작물밭 놓고 여기 사람 살고 있어. 오, 대박. 우와. 털꽃 또 발견. 일단 화산섬 도착 후 아까 봤을 때도 토대가 많았는데 지금도 많은데 뭐 별건 없는 것 같아요.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다고? 역시 해외 서버는 진짜 아이템이 빠릿빠릿하게 빠져서 너무 좋아. 진짜 공격했어야겠어. 아, 이거 뭐 언덕이 많아. 아, 다 왔는데 언덕이 없고. 내가 가줄게, 기다려. 이거만 빼면 되거든. 어, 야, 잠깐 찾은 것 같은데. 왔어 나 됐어. 아닌가? 기다려. 좌표를 부르시네. 왔다 나 왔어 안 왔어. 난 다 뺐다. 그러자. 보인다. 뭐해? 뭐냐? 아니. 일단 부족 초대할게. 야, 나 다 했어. 다 아르제 넣었어? 아르제 안 넣었어. 이렇게 넣었어. 그럼 자살하고 침대에서 부활해. 아, 오케이. 구경하고 있어. 오케이. 내가 또 집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. 난 남의 집 갈는 것도 좋아하거든, 집 구경. 딱 침대 하나 있네. 어색하다. 어, 뭐야. 뭔가 이렇게 화려해? 뭐가? 아, 여기 1층이 이거 위에 2층이야? 지하도 있어. 와, 존나 잘해놨다. 이런 생각을 했네? 공간 활용 존나 오지지. 와, 미쳤다. 진짜 이건 감탄만하다. 밑에, 여기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수등그리도 되겠다. 그래도 되고. 그거 고민 중이야. 맨 밑층을 어떻게 할지. 금고를, 최종 금고를 숨겨놓을지. 야, 잘해놨다, 진짜. 와.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? 어, 좀 그렇지. 야, 부탑도 여기 딱 깔쌈하네. 그렇게 했어. 여기 살짝 그냥 다 놓고, 진짜. 그치, 존나 괜찮지. 어. 못 뚫어? 그거 어떻게 뚫어? 이거 어떻게 뚫냐? 아, 맞다. 너 여기 아까 사람 있는데 보여줄라 그랬는데 괜히 침대로 와라 했는데. 야, 넓다 넓어. 그 설 쌓는 집 부럽지 않은데? 역시 사람이 집은 있어야지. 근데 이렇게 안전한 집이면 진짜 환영이지. 캠프실을 어디로 할까나? 맨 밑층으로 할까? 맨 밑층? 약간 공업용 밧소리 이런 거 넣으려면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. 아, 잘해놨다. 근데 진짜 만족이다. 만족구? 역시 건축가야. 와, 이거 어떻게 뚫냐 진짜. 근데 야, 역대급으로 아늑하지. 걱정 없고. 어 개좋아 진짜. 진짜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에 안 돼. 딱 안에 있으면 밖에 사운드 들. 아, 뭐야, 거기도 팀이 있어? 팀이 두 개야? 근데 이쪽은 거의 공룡은 절대 못 넣는다 봐. 일단 거기부터 보여줄게. 물속에 있는 거 보물창고. 이쪽으로 오세요. 일단 나오고 요쪽 살짝 왼쪽 방향으로 떨어지세요. 이쪽으로. 자, 날 따라 오세요. 자, 그럼 이쪽으로 가면 바로 보입니다. 포탑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있고,
메갈로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보물창고처럼 이렇게 집을 물속에 숨겨놨습니다. 저희 집 바로 밑에. 야, 느낌 좋네. 느낌 너무 있다. 그지? 뭔가 있을 것 같지? 메갈로돈 왜 이렇게 많아? 좋은템 좀 많을 것 같지? 메갈로돈 왜 이렇게 많니? 근데 사람이 저 안에 있나봐 지금. 그러니까 저렇게 몰려들지. 일단 저희에게 위협 요소도 되기도 하고, 위협 요소가 되기도 하고, 아이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 꼭 털도록 하겠습니다. 포탄 받고 뒤졌네. 아, 이번만 옮기면 되겠지 이제? 아, 사르코. 아, 몬스터볼 옮겨야 돼. 거기 몬스터볼 남는 거 좀 있나 근데? 아무 없을 거야. 이쪽 일단 집안에 빼놔야겠다. 몬스터볼 7개를 챙겨가야 되는데 힘들다. 얘들아 기절하든 상관없어. 일단 다 빼. 몬스터볼이 필요하니까 난 지금. 아, 나 300초 있다 가야겠다 근데. 몬스터볼 들고 날아갈라고. 먼저 민서 옮기고 있어 너가? 민서. 응? 왜 맥주까지 해? 어. 아, 개 씨부리 새끼. 왜? 니 그거 그럼 짱게 많이 못 먹을 거 아니야. 아니야 먹을 수 있어. 이거 많이 안 먹었어. 또 맥주면 아 갑자기 나 귀찮은데 이렇게 먹어. 아니야 맥주 이거 작은 캔이라고 있어. 아, 그 정말 조그만 거? 어, 그거야. 오, 뭐야 또 하나 발견. 브론토 두 마리에 집 하나 지어놓고. 오, 좋아. 오, 털 때 맞네. 좋아.